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구TV가 지난달 열흘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아프리카 사랑원전대란 이름으로 떠난 열흘간의 여정, 정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TV가 지난달 20일부터 10박 11일간 글로벌 청소년 나눔 운동 GYN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와 우간다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선교와 복음 전파의 현장, 교회였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에서 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한 켠엔 벽돌이 가득 쌓여 있지만 작은 부족으로 벌써 몇 년째 건축은 제자리입니다. 아프리카 사랑원정대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회장인 호세길 목사를 필두로 GYN 대표회장 장원기 목사, 구TV 미니스트리 본부장 이평찬 목사 등 총 1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프리카 주민들의 삶을 둘러보고 생계 자립과 다음 세대 교육 지원으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실천했습니다. 가정 방문에 나선 원정대원들은 현지인들로부터 직접 사정을 전해 들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참 불도 없어요. 전기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혼자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열띤 환대 속에 방문한 르완다 무혼도 교회에선 원정대원들과 현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원정대는 이곳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2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0만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며 한국교회가 베푼 따뜻한 손길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염소 100마리,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비누 800장을 기부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church from South Korea. And you continue to visit us even in the future. So we would like to build relationship, partnership together. 원정대는 특히 이번 방문에서 두 나라 각 지역을 돌며 염소은행 설립에 집중했습니다. 염소은행은 주민들의 염소를 나눠준 뒤 새끼를 낳으면 다시 돌려받아 다른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자립과 나눔에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은행 때문에 참 와서 봤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 생활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TV 아프리카 사랑원정대가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아프리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